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부산아줌입니다. 오늘은 어묵볶음을 맛있게 해드릴게요. 부산하면은 부산어묵이다 아닙니까? 그렇지.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리고 구독자가 10만 한 명이었어요.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부산아줌의 레시피 사랑해주셔서 얻어온 결과니까 앞으로 맛있는 요리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버 버튼 오면은 제가 언박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어묵은 굉장히 뚜꾸방에 해가지고 요거 야채 어묵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기름기를 조금 제거하기 위해서 펄펄 끓인 물로 샤워를 한번 시켜줄게요. 이렇게 해서 기름기를 조금 제거해 줍니다. 어묵을 육고기 전용 도마에서 썰어 줄게요. 양파 반개 썰어 줄게요. 대파 반 뿌리 어서 썰기 해줄게요. 청양고추하고 홍고추 길게 어서 썰기. 어묵볶음 양념 소스 만들어 볼게요. 진간장 한 스푼입니다. 맛술 두 스푼 들어갈게요. 굴소스 한 스푼 들어갑니다. 올리고당 두 스푼 들어갈게요. 여기에 마늘 크게 한 스푼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묵이 붓기 때문에 물 조금 들어갈게요. 이렇게 해서 섞어주세요. 그리고 고춧가루 한 스푼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소스를 바글바글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바글바글 끓여주세요. 여기에 식용유 조금만 둘러주세요. 소스를 끓기 시작하면 여기에 어묵을 나눠줍니다. 볶아주세요. 여기에 양파하고 파하고 고추 썰은 거다 넣어줍니다. 섞어서 볶아주세요. 여기에 참기름을 조금 둘러주세요. 그리고 통깨 솔솔 뿌려줍니다. 굉장히 맛있는 향이 올라와요. 또 윤기를 좀 나게 하기 위해서 올리고당 조금만 더 넣어주세요. 섞어줍니다. 자, 단짠단짠한 부산아줌의 표, 부산 어묵볶음이 완성입니다. 맛있게 한통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밑반찬통에 담아두시고, 은근 밥도둑이니까 맛있게 해드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